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며 실종됐던 아이 4명이 무려 40일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의 생존 소식에 가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 어린아기가 구조요원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다급히 물 마시는 아이의 모습. 콜롬비아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인데 세계인들은 기적을 외쳤습니다. 아마존 한가운데 경비행기가 추락한 건 40일 전. 비행기에 탔던 어른들은 모두 숨졌지만 아이들 4명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나이는 13살과 9살, 4살, 1살로 가장 어린 한 살은 사고 당시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Estaban solos, habían sido ellos mismos lograron un ejemplo de sobrevivencia total, digamos, que quedará en la historia. 최대 40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와 위협적인 야생동물 사이에서 아이들이 버티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신께 감사함을 외치며 하루빨리 재회하기를 희망했습니다. No sabe, no, uno no sabe cómo hacer, pero siempre agradecer a mi Dios. Yo voy a animar, lo voy a llevar para adelante y lo voy, necesito aquí, ojalá, lo quiero abrazar, es tu momento. 콜롬비아 당국은 현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아이들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신송입니다.